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남 담양을 소개한다고요. 예, 오늘은 문화와 예술 여행자의 도시이며 사계절 아름다운 담양 메타 세코이아 랜드에 왔습니다. 주차장은 메타 프로방스의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담양 메타 세코이아 랜드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메타 세코이아 랜드는 상당히 넓은데요. 지도가 나와 있는 팜플렛 하나 챙겨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메타 세코이아 길은 1972년 국도 24호선인 담양 군청에서 금성면 오류 삼거리 5km 구간에 5년생 묘목 천산 100본을 식재하여 조성된 길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도로 확장 공사로 벌목될 위기에 놓였으나 군민과 사회단체 등이 보존 활동을 펼치고 지켜내면서 전국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한데요. 중록원도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메타 장승공원에 설치된 장승들은 도로 확장 공사로 벌목이나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가로수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 200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승으로 환생시켰다고 하니 반갑네요. 메타 세코이아는 1970년대에 들어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화석 메타 세코이아는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하여 신생대 제3기 전기까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널리 자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화석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 중국 사천 지방 주민들이 수삼이라고 부르던 나무가 알려지면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메타 세코이아가 퍼졌다고 하며 꽃말은 영원한 친구,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신나는 딸기 체험 여행 공간으로 딸기 잼 만들기, 딸기 젤리 만들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무정자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힐링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연못에 비치는 메타 세코이아 나무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아이들의 호기심 천국이라는데요. 어린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개구리 테마 생태공원입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관찰할 수 있는 온실, 생태관과 영상, 모형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개구리를 자연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있다. 우와, 잘한다. 여기 있다. 나와, 여기 있다. 민수야. 호남 기후 변화 체험관으로 기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전시 공간이자 교육장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잡아. 이제 어린이 프로방스로 진행합니다. 아, 담양의 공룡이 나타났네요.
메타세코이 아랜드 내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산타와 풍차, 공룡, 조형물이 있는 넓은 잔디밭과 놀이터도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이며 어린이 프로방스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권이 필요 없는 유럽 여행지 메타 프로방스로 진행합니다. 메타세코이아 길 바로 옆에 자리한 테마파크로 메타프로방스는 메타세코이아와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프로방스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붉은색 지붕에 노란색 벽등 길을 걷다 보면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이국적인 정취에 빠져듭니다.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기념품샵도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프로방스 펜션 단지들이 있어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담양은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메타세코이아 길 옆에 위치한 관방제림은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관방제림은 관방천에 있는 제방으로 관방제가 유명한 이유는 약 2km에 걸쳐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그 모습이 아름다워 1991년 11월 2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관방제 주변 메타세코이아 나무가 영상관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양 메타세코이아랜드 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관방제림, 육로건, 국수거리 등 여행자의 도시 담양으로 떠나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